이번 에피소드는 44번입니다. 44번의 비털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털은 풍뎅이라고 하는 곤충이죠. 여러분들 풍뎅이라고 하는 곤충을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좀 길이가 좀 길어요. 29분 22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3번으로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에 10분 정도 분량을 시청을 하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연속해서 같이 보죠. 10분 분량은 1번부터 해서 대략 아마 8번 정도까지, 여기까지가 10분 정도 영상이에요. 먼저 Add a Sprite, 비털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합니다. 비털은 한국어로 풍뎅이에요. 풍뎅이. 그리고 비털을 클릭했을 때 forever 계속해서 if then 문장입니다. if key left arrow pressed, 그러니까 왼쪽 화살표 키가 눌러졌을 때, 그죠? 눌러진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7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죠? 턴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듀플리킷하고 그걸 복제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키, 라이트 에로가 눌러졌을 때, 프레스드, 턴,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7, degree. 시계 방향은 clockwise라고 얘기를 하고 시계 반대 방향은 counterclockwise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forever에서 move two steps.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요? 계속해서 여기는 forever 들을 필요 없죠. 빼버리고 앞에 이미 forever 얘기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란 말입니다. forever move two steps. 그러니까 두 걸음을 가란 말이죠. 그리고 go to x0, y0. Go to XYZ로는 제일 앞에 오는 게더 낫겠네요. 그래서 비털 when clicked, go to X0YZ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forever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요두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비털 얘가 비틀이죠. 비틀이고 게임은 비틀 게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비틀 게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비틀입니다. 비틀이고 그리고 when 이벤트 클릭트. 제일 먼저 어디로 가나요? go to x0y0. 중심부. 제일 가운데 지점으로 하는 거예요. x도 0고 y도 0고.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은 여기가 제일 중심부입니다. 크기가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한 70%로 줄일게요. 요 정도 크기.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포에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뭘 반복하냐니까 레프트 키가 눌러지게 되면은 레프트 키 그죠? 센싱인가요? 센싱으로서 이벤트에 가죠. 이벤트에 when 스페이스 키 프레스드. 요걸 넣을까요? 요거보다는 if left key pressed. 센싱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센싱에서 둘다 가능해요. 이벤트에서 이렇게 when left key 여기 있죠? left arrow pressed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적인 블럭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if 문장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if 문장에 넣을 때는 그냥 여기 센싱에 들어와서 키를 찾는 거예요. 키, 터칭 컬러 있고 여기 있군요. 키 해서 여기서 left arrow 그죠? 요걸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 여기 위에 있는 if 이 문장과 밑에 있는 when left 이두 개는 같은 역할을 해요.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블록 속에 하나의 모듈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별도의 모듈로 나눠서 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모듈 부분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모션 들어가서 턴 해서 레프트 에로우니까 시계 반대 방향 그림은 여기 있는 얘죠, 그죠?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레프트 키 에로 누르면은 다시 자 포에버 제가 리핏을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리핏이 아니라 포에버 그죠? 컨트롤 들어가서 forever. 리핏과 forever의 차이점은 뭔가요? 리핏은 일정한 횟수, 10번만 반복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forever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살짝 볼까요? 한번 놓았으니까 해서 테이블 옆에 빼놓고 repeat 10에서 넣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10번을 누를 때까지 붕댕이가 움직일까요? 아니면 안 움직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repeat 10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 10번 키를 10번, 레프트 에로를 10번 누르면 15도씩 빙빙빙빙빙 해서 150도를 돌게 될까요? 아닐까요? 눌러보죠. 눌러보니까 플레이 누르고 하니까 안 돼요. 왜안 되죠? 이미 보다시피 우리의 플레이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한번 반짝하고 끝나버리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리핏과 포에버의 차이 좀 볼까요? 포에버의 경우에는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넣습니다. 리핏은 빼놓죠. 자, 이 경우에는 클릭 버튼을 누르니까 계속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테두리가 노란색이라는 것은 이 코드가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고, 한번 반짝하고 끝났다고 하는 말은 리핏을 넣었을 때는 한번 반짝하고 끝났잖아요? 컴퓨터가 이미 리핏 10번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내버렸으니까 빛의 속도로 끝내버리니까 우리가 레프트 키를 누르더라도 얘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포에버는 어떻게 되죠? 포에버는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죠? 노란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레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리핏 10번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if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if 하나만. 요렇게. 요렇게.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클릭하면은 반짝하는 거 그야말로 한번 반짝하고 끝나버리죠. 반짝하는 순간에 컴퓨터는 여기 있는 코드를 다 수행하고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f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키를 레프트 키를 누르더라도 비트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포에버를 넣어놓고 클릭하면 이제 빙글빙글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15도는 너무 크니까 얘를 7도로 바꿔주겠어요? 7도 혹은 5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빙글빙글빙글 돌죠? 그런데 오른쪽 버튼 눌러도 꼼짝 안 하잖아요.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도 움직이게 하려면 얘를 복사를 해서 어디에 넣든 상관없습니다. 위에 넣어도 되고 아래에 넣어도 돼요. 해서 라이트 에로 넣고 그다음에 턴 얘는 뽑아내고 얘 대신에 이번에는 시계 방향.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얘잖아요.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5도면 5도, 6도면 6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볼까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그죠? 근데 끊임없이 얘가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끊임없이. 모션에 들어와서 move 10 step. 한번 딱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move 10 step.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오른쪽에 비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가고 땡이에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노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죠. 동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move 10 step 한번 실행하고 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끊임없이 실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move를 뽑아와서 그리고 얘를 forever 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forever. 근데 forever 속에 넣는데 if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if 이 경우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경우 여기 move 10 step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왼쪽 버튼을 누르니까 꼼짝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move 10 step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duplicate해서 밑에도 넣어줄게요.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왼쪽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가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가고, 시계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얘도 빼내고, 얘도 떼내고, 하나는 지워버리고, 얘를 밑에다 넣을게요. if 블럭 밖에 넣었어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오, 화면에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터닝 하면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봤던 것하고는 좀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리고 테두리 밖으로 빠져나가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자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move로는 10으로 2로 바꿔주고 다시 껐다가 켜면은 이제 좀 뭔가 천천히 움직이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딱 좋아요. 자, 방향도 틀어주고 그리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제 좀 전에 봤다시피 얘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럼 못 찾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얘가 이렇게 오다가 어디 갔나요? 얘가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다시 위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오게끔 요렇게 만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얘가 여기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다시 오른쪽에서 나타나게끔. 그죠? 아래로 사라지면은 위에서 나타나고 위에서 이렇게 점점 나타나고 그리고 왼쪽 벽으로 사라지면은 오른쪽 벽에서 다시 점점 나타나고 오른쪽 벽으로 사라지면은 왼쪽 벽에서 나타나고 요렇게 그죠? 그리고 위로 사라지게 되면은 점점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다시 점점 올라오게끔 요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할게요.